생강 추비를 2차로 권장을 하긴 했어요. 국가에서는 8월 말 9월 초 한여름 고온 다습한 기간입니다. 청근성 작물인 생강은 데미지를 너무 잘 입는다는 거죠. 가스장애나 염류장애나 pH의 변화에 따라서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한다. 그래서 조심하는 형태의 질산태 질소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그 생강 웃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강 자체가 워낙 이제 청근성 작물이어서 고온기에 비료시비가 조금 어려운 작물 중에 하나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웃거름에 맞는 비종과 양, 시기 같은 거를 좀 정리해 드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의 내용 중에 이런 거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생강에 맞춰서 이제 야라의 필수 영양 성분이 얼마나 생강에 맞는 영양성분인지 생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구성을 해서 왔습니다. 생강 같은 경우 비료 요구도 살펴보면은 이거 생강 재배기술 문닷집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제 300평 기준으로 이게 또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적나라한 얘기긴 한데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농진청은 농진청대로 뭐 너무나 뭐 또 온라인 간행물은 간행물대로 좀 대동소이하게 자료들이 있는 게 좀 아쉬운 게이긴 해요. 어쨌건 제가 참고한 자료는 그 농사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생강 재배기술 문답집이고요. 이제 300평 기준으로 질소의 요구도를 24kg으로 보고 있고 인산 요구도를 9.3kg으로 칼륨 요구도를 7.2kg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질소 요구도는 어느 정도 제가 수긍할만 합니다만 그리고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인산 요구도를 조금 높인 부분도 고무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인산 요구도가 좀 낮고요. 칼륨 요구도는 너무나 턱없게 낮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생강 종자 자체가 국내산 재래종 종자를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중국산 종자 비대를 위해서 중국산 종자를 쓰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칼륨 요구도를 훨씬 더 높게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비대에 조금 더 특징을 맞춘 품종이니까요. 그래서 이 7.2kg 칼륨은 너무 적다라는 건데 이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비 1차 추비, 2차 추비 정도로 이제 국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질소 같은 경우는 기비 1차, 2차 순서로 가는 게 20%, 30%, 50%를 얘기하고 있고요. 인산 같은 경우는 역시나 100%을 얘기하고 있네요. 칼륨 같은 경우는 질소랑 비슷하게 20, 30, 50의 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고쳐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생강 재배 원력이 이제 지역마다 온도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정식한 다음에 출현까지 50일 정도 소요가 되고 생육 중후반기에 괴경 비대가 짧은 시기에 정말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1차 괴경 비대가 줄기 신장이랑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 3, 4차 괴경 비대에 생강 수확일 될 정도의 생강 비대가 일어나는데 그것 같은 이제 분열 최성기 한 여름에 일어난다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추비의 양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추비의 양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거랑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질소랑 칼륨을 2, 3, 5로 분시하는 것이 일견에는 맞아 보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칼륨은 요 정도의 양이 적합하겠으나 질소는 조금 반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1차 기비, 1차 추비, 2차 추비가 조금 다른 순서로 그러니까 이 반대 완전 5, 3위는 아니더라도 좀 2차 추비 갈 때쯤은 질소를 조금 줄이고 칼륨 양을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인산 같은 경우는 100%으로 가는 것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인산은 전 생육기에 걸쳐서 비슷한 양의 요구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왜냐면 인산은 인산편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식물의 에너지를 합성하는 데 쓰이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데 쓰인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산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죠. 인산이 워낙 흡수가 잘 안 되고 불용화가 잘 되기 때문에 기비에 다 몰아넣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럴 거면은 좀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인산을 추비로 공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생강 추비를 2차로 권장을 하긴 했어요. 국가에서는 생강 추비가 일어나야 되는 기간 그냥 원력으로 볼까요? 원력 출현하고 나서 추비 한번 주셔야 되고 분열이 막 일어날 때 또 추비를 주셔야겠죠. 결국에 생각을 해보면은 6월 말 7월 초 원력 기준으로는 또는 8월 말 9월 초 한여름 고온 다습한 기간입니다. 고온 다습한 기간에 생강 1편 보고
오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1편 보시면 알겠지만 청근성 작물인 생강은 데미지를 너무 잘 입는다라는 거죠. 가스장애나 염류장애나 pH의 변화에 따라서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한다. 그래서 조심하는 형태의 질산태 질소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질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결국엔 지상부를 크게 하고 수확량 자체도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적정 시비량을 300평균주를 24kg까지 이제 권장을 했단 말이죠. 제가 볼 땐 조금 많아요. 줄여도 됩니다. 오히려 7점 몇 킬로그램 정도 권장이 됐던 칼륨량을 훨씬 더 늘려야 되지 질소는 좀 줄이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추천시비량은 한 15.4kg 정도 300평 기준으로 그 정도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질소가 기비를 떠나서 웃거름으로 다량 공급되게 되면 우리는 지하부를 수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질소가 공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상부가 너무 과범무해서 지하부의 수확량이 줄어드는 현상, 웃자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제 질소가 공급되어야 되는 시기는 고온 다습한, 안 그래도 안 뿌려도 지상부가 잘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질소 질량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생강 비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칼륨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소분의 칼륨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강이 비대될 확률들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강을 다 수확하기 위해서는 질소를 조금 줄여주고 칼륨을 많이 늘려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생강 재배기술 문답집에서 추천했었던 시비량은 질소가 24kg이고 칼륨이 8kg가 채 안 됐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비대 부분이나 웃자름을 억제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질소는 15.4kg으로 대폭 줄였고 칼륨은 16.2kg으로 대폭 늘리는 시비량을 추천드립니다. 질소 부분도 많이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질소는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요소태질소, 암모니아태질소, 질산태질소로 구성이 되고 요소태질소는 가수분해돼서 그리고 효소반응에 의해 가지고 암모니아태질소가 되고요. 암모니아태질소는 질산화 과정을 통해서 질산태질소가 되고요. 생강은 이런 질산태질소를 흡수한다. 그리고 요소태질소가 질산태질소로 분해되는 과정들에서는 암모니아가스가 휘산되기 때문에 생강은 암모니아가스에 너무너무 취약하니까 암모니아가스를 내뿜지 않는, 휘산시키지 않는 질산태질소를 공급하는 것이 더욱 좋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른 질산태의 또 장점들은 뒤에 더 나오긴 하니까 그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생강의 질산태질소가 적합한 이유, 첫 번째는 꼭 기억해 주세요. 가스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pH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pH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생강은 노랑병에 걸릴 확률이 너무나 높아집니다. 그리고 인산의 흡수율이 너무나 떨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청근성 작물이어서 인산 잘 못 빨아먹는데 pH가 낮아지게 되면 인산을 더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pH를 낮추지 않는 형태의 질산태질소, 이렇게 질산태질소의 장점이 벌써 두 가지나 나왔고요. 그 다음 장점은 양이온과의 기량작용인데요. 질산태질소는 질소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이온을 띠기 때문에 생강이 꼭 먹어야 되는 생강의 비대를 좋아지게 하는 칼륨, 도복을 적어지게 하는 칼슘, 그리고 생강의 비대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게 하는 마그네슘 등의 기타 양이온들이랑 질산태질소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같이 잘 흡수가 되는데요. 질산태질소를 제외한 모든 다른 질소들은 이런 칼륨, 칼슘, 마그네슘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질소 자체의 흡수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생강이 꼭 먹어야 되는 다른 양이온들의 흡수율도 떨어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죠. 요거랑 마찬가지로 또 이제 토양에서의 고정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산태질소는 질소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토양은 저번에 pH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토양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인 질산태와 토양은 달라붙어서 불용화되지 않는다. 뿌리는 대로 생강에 흡수될 수 있는, 바로바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의 생강의 추비에 굉장히 적합한 비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강의 추비로 권장을 드리고 있는 야라밀라 컴플렉스, 야라리바 나이트라보, 그리고 유니카 칼슘, 그리고 2프로 유니칼슘 전부 다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질산태질소의 함량이 한 50%에서 90% 정도로 생강 쪽에는 가스장애 없이, pH의 변화 없이, 그리고 토양의 불용화 없이, 그리고 다른 양이온들과 상조작용되게, 기량작용 없이 생강에 잘 공급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형태의 웃거름 재료들입니다. 예, 인산도 생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